태난먼 사건. 중국 마오쩌둥 무택동 체제 말기인 1976년 4월에 있었던 대중반란. 1989년 6월 4일 미명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태난먼 광장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계엄군을 동원하여 탱크와 장갑차로 해산시키면서 발포,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1. 중국 문화대혁명 이래의 마오쩌둥 사상 절대화의 풍조와 마오쩌둥 가부장 체제에 대한 중국 민중의 저항을 나타낸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76년 1월 저울라이 준내 총리가 사망하자 중국에서는 주자파 비판 운동이 일제히 일어났다. 따라서 오랜 기간 중국의 혁명과 건설 및 국제적 무대에서의 중국의 위신 증대에 기여한 저울라이 총리를 주도하려던 중국 민중의 의지는 꺾이고 다시 극좌적 조류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1976년 4월 4일 청명절에 베이징 북경의 민중은 손에 손에 화환과 플래카드를 들고 태난먼 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를 향해 시위 행진하였다. 저울라이의 자필 비문이 새겨져 있는 기념비는 민중의 화환에 의해 재단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베이징시 당국과 관원은 이 기념비에 바친 화환을 모두 철거하였고 다음 날인 5일 격노한 대중은 반란을 일으켜 건물과 자동차 등에 방화를 하는 등 일대 소요가 야기되었다. 플래카드에는 후에 사인방이라 하여 체포된 마오쩌둥의 부인 장층 강청과 측근인 야원 위안 요문원 등을 비판하는 시가 많이 게재되어 분명하게 마오쩌둥 체제에 대한 반역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사건은 공안당국과 군에 의해 반역명 사건으로 철저히 탄압되었으며 덩샤오핑 등소평 당시 중국 공산당 부주석,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4월 7일 그의 모든 직무를 박탈함으로써 실각시켰다. 반면 이 사건으로 해서 화궈펑 화국봉은 정식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중국은 그해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0월에는 베이징 정변으로 4인방이 체포되는 등의 격동의 시기를 체험하였으나 이러한 와중에서 비마오쩌둥화가 진행되어 1978년 11월에는 태난먼 사건이 혁명적 행동이었다는 대역전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은 1919년에 역사적인 우사운동을 본떠서 사우운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2. 당시 베이징에서는 그해 4월 15일 후야방 후요방이 사망한 후 박리즈 방여지 등 지식인을 중심으로 후야오방의 명예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노동자, 지식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민층을 대표하여 5월 13일 이래 베이징대학과 베이징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인 학생 대표들과 함께 태난먼 광장에서 단식연좌 시위를 계속했다. 5월 15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베이징에 도착했으나 17일 발생한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로 일정을 변경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학생들의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 베이징시의 계엄을 선포했다. 한편 학생들의 요구에 유연한 대응을 보이던 공산당 총서기 자오쯔양 초자양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그의 해임설이 떠도는 가운데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알려진 양상쿤 양상곤, 국가주석과 리펑, 이붕 국무원 부총리 등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들은 6월 3일 밤 인민해방군 27군을 동원, 무차별 발포로 최난먼 광장의 시위 군중을 살상 끝에 해산시켰으며 시내 곳곳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 학생, 군인들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죽거나 부상했다. 이 사건은 당시 중 소수뇌 회담 취재차 입국했던 외국 기자들에 의해 즉각 전 세계로 보도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는 이와 같은 비인도적 처사에 항의,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냈다. 이 사건 이후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된 전체 물리학자 박리진은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이른바 피해 일요일로 불리는 이 사건 이후 중국 지도부는 반역명분자에 대한 숙청, 개인 숭배 조장, 인민들에 대한 각종 학습 등 체제 구치기와 함께 개방 정책 고수를 천명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확립을 내세우는 등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왔으며 특히 동유럽의 민주화 물결을 극복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